교회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대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세 중앙교회 한마음 잔치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현지 기자. 네, 연세 중앙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축제가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소통하면서 한 마음을 만들어가자는 대잔치입니다. 궂은 날씨지만 많은 분들이 잔치를 즐기고 계시는데요. 오늘 아침 10시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에 연세중앙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네,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체험 부스입니다. 나무로 목공과 소품을 만들고 미니 화분이나 에코백도 꾸며봅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전도 있습니다. 슬라임 만들기와 레고 만들기 등입니다. 놀이기구도 준비되어 있어서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디스코 팡팡과 바이킹, 레일 기차 등을 준비해 여느 페스티벌 못지않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알뜰 장터와 먹거리 장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 참가자들도 3, 3, 5 모여서 식사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휴일을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집사님께서 현장에 나와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 담당하고 계시는 김영민 집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궂은 날씨지만 많은 분들이 축제 즐기고 계시는데요. 현장 보니까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먼저는 이 행사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세중앙교회가 2019년도 10월 9일 날 제16회 지역주민의 한마음잔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만났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반 동안 모든 행사가 잠정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많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겨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희망을 삼고 저희가 다시 지역주민을 위한 한마음잔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을 만끽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런 행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 통해서 또 바라는 점 한 말씀 또 짚어주십시오. 네, 저희 연세중앙교회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바라는 점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교회라는 곳이 지역주민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오실 수 있는 곳이구나, 절대로 가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오시고자 저희가 초청하고 모시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 하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이 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행사는 오늘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연세중앙교회 한마음 잔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